돌려라 시간 나침반, 북유럽의 역사, 켈트족과 바이킹족, 첫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습니다. 빙하기는 참으로 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오늘날의 겨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고, 빙하 양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빙하기 사람들은 옮겨다니며 살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기름지고 따뜻한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땅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곡식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먹을거리를 위해 재배와 사육, 더 많이 심고 더 많은 가축을 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뻗어나가 살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수메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페니키아, 미노아, 그리스, 로마 등등 수많은 문명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의 영토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도 누가 살았을까요? 당근 거기에도 누군가 살았는데 여기는 지중해 연안처럼 날씨가 좋지도 않았고 살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사는 방식도 로마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기원전 600년 즈음 중부 유럽의 여러 민족은 우리가 켈트 문화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켈트족 안에는 여러 민족이 포함되고 이 민족들은 하나의 목표로 나라를 세운 적도 없다고 합니다.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심심하면 싸움박질을 해댔는데 암튼 이들을 모두 켈트족이라고 부릅니다. 민족은 다 달랐지만 같은 생활 방식, 같은 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켈트족. 켈트족은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누구야? 내 도끼 가져가서 채소 자른 녀석이. 켈트족은 군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족의 지도자는 군대를 이끌었는데요. 로마인들처럼 주변을 침략하고 약탈하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로마인들은 나라를 세웠고 제국을 넓히려고 전쟁을 했지만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켈트족만의 생활방식과 전통이 있었는데 전사들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 요새 같은 마을을 지었고 그것을 오피둠이라고 합니다. 오피둠은 바위산이나 커다란 강 같은 천연의 방어막 옆에 지었습니다. 바위로 쌓은 담 안에 창문이 없는 동문집을 짓고 나무나 곡식 또는 흙을 얹었습니다. 집 근처에는 염소, 돼지, 소를 기르는 농장도 있었고 양과 말은 방목했으며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밀과 보리, 호밀 같은 것을 저장해 두고 겨울을 지냈습니다. 오피둠이 꽉 차도록 인구가 증가하면 정찰을 맡은 전사들이 정복할 땅을 찾아 정찰을 나갔고 그렇게 새로운 오피둠을 건설하게 됩니다. 켈트족의 땅은 이렇게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기원전 500년쯤 유럽 대륙의 서쪽 이베리아 반도에서 사해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북부를 정복한 켈트족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87년 로마를 정복하고 약탈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수백 년 이어진 양쪽의 원한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는 켈트족을 갈리아족이라고 불렀고 도시를 빼앗겼던 원한을 갚기 위해 열심히 힘을 길렀습니다. 드루이드. 켈트족은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이 말씀에 힘이 있다고 믿었듯이 말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말, 즉 기도로 신을 불러내 저주를 내리거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엄청난 힘이 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켈트족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 것을 비밀로 간직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켈트족의 종교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저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희고 긴 수염을 달고 황금빛 허리띠가 달린 긴 겉옷을 입은 채 요술 지팡이를 흔드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모습이 전부입니다. 켈트족은 이런 성직자를 드루이드라 부르고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부족장은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드루이드의 의견을 들었으며 드루이드는 약초에 대해서도 잘 알아 나무나 풀로 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약은 병을 고치고 전사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늘날 마법사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대부분 드루이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각 부족의 드루이드는 매년 한 번씩 신성한 떡갈나무 아래 모여 아주 특별한 모임을 열고 매우 각별한 지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자기들의 지식들을 동료들에게 알려줬고 즉 마법의 우략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과 그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드루이드는 조수나 제자를 이곳에 데려왔고 조수들은 주전자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선생님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갈리아 전쟁. 켈트족과 로마인의 전쟁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로마는 큰 나라가 된 후에도 켈트족, 즉 갈리아족을 두려워했는데 로마는 북쪽에 버티고 있는 갈리아족이 막혀 몇 번이나 영토 확장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1세기 영웅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영웅의 이름은 율리아스 카이사르. 물론 갈리아족 정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는 7년이나 갈리아를 공격했고 그렇게 해서 갈리아족의 왕 베르킨 캐토릭스를 사로잡았습니다. 로마는 7년이나 거쳐 800개가 되는 도시를 손에 넣었지만 전쟁의 희생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 군단과 갈리아족 전사들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300만 명이나 되었고 갈리아인 100만 명은 로마군에게 잡혀서 팔려갔고 살아남은 갈리아인은 이베리아 반도나 브리튼 섬으로 도망쳤으며 기원전 42년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시 로마 군단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일랜드에는 7세기까지 갈리아인의 요새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브리튼 섬 칼레도니아를 점령하려다 그만 실패하고 말았고 칼레도니아란 오늘날의 스코틀랜드입니다. 이제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대 왕국에서는 켈트족과 로마군이 브리튼 섬에서 전쟁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원전 61년 유대 왕국도 로마 군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지중해 동서남북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로마 영토는 사방으로 넓어지고 있었는데 유대 민족은 자기만의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은 끈질기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러나 서기 70년쯤 로마 황제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켈트족과 바이킹족 두 번째 이야기. 서기 793년 6월 8일 잉글랜드 서늘한 아침. 잉글랜드 북부의 링디스판 수도원의 수도사는 깜짝 놀라 얼어붙고 맙니다. 수평선에 갑자기 배들이 나타나더니 머리카락과 수염을 길게 기른 난폭한 남자들이 배에서 내리기 시작하는데 덩치 크고 사나운 전사들은 칼과 도끼를 마구 휘두르며 수도원 곳곳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링디스판 수도원은 바이킹종의 침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이킹족 전사들은 마을, 도시, 교회, 수도원까지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고 합니다. 바이킹 전사들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온갖 보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게 바이킹의 원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이킹의 공격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계속되었고 844년에 스페인 세비야를 노략질했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 파리, 보르도를 약탈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베리아 반도의 동부해안과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바이킹의 원정은 무려 30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바이킹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전사들. 바이킹종이 살았던 곳은 오늘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입니다. 그곳은 매우 춥고 거친 땅이어서 살기도 정말 정말 오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겨울은 지루하게 길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종일 가축을 돌보고 사냥감이나 열매를 찾아다니고 땔감을 모았습니다. 바이킹족은 물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낚시는 사시사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하면 역시 연어죠? 저도 연어에 넘나 좋아하는데요. 먹을 것이 없던 바이킹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머나먼 옛날부터 바닷가에서 살았던 바이킹족은 조선술이 뛰어났고 항해기술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거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바이킹종은 강하고 거칠고 사납고 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인하지 않았으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처럼 거친 땅에서 아마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남부 유럽에 살던 여러 민족들과 달리 바이킹족은 국가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이킹족에게도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이킹족 탐험가들. 한 지역에 사는 바이킹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었습니다. 모임에서 규칙을 정하고 재판을 하고 지도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바이킹의 부족회의를 싱이라고 하는데 싱은 의회와 법원을 합친 행사였습니다. 싱에서는 자유민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토론을 하고 죄인한테 내릴 벌을 정했으며 아주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사형이나 추방의 벌을 내리기도 하였답니다. 그래서 붉은 머리 에리크도 추방을 당하게 되었는데 에리크는 바이킹답게 고집불통이었다고 합니다. 에리크는 새 땅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배를 타고 몇날 며칠을 가자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나타나고 에리크는 3년간 그 땅을 탐험한 다음 고향 아이슬란드로 돌아가서 녹색의 땅을 발견했다고 떠벌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그린란드입니다. 985년 붉은 머리 에리크는 그린란드로 가서 살자며 사람들을 꼬셨고 결국 유럽인 최초의 그린란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레이프 에릭소는 붉은 머리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쏙 빼닮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레이프 에릭소는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까지 물려받아서 그린란드 서쪽에 있는 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섬에 도착한 에릭손 일행은 섬의 포도를 발견했고 그래서 섬을 포도의 땅 빈란드라고 불렀는데 빈란드는 오늘날의 북아메리카에 있었습니다. 즉 레이프 에릭손은 신대륙에 처음 발을 디딜 첫 유럽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오늘날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입니다. 라그나로크. 바이킹 전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시작? 여행의 시작. 그것도 모험으로 가득 찬 여행 말입니다. 그레이트한 바이킹이 죽으면 시신과 무기, 갑옷, 방패를 배에 실었습니다. 심지어 저승이 가는 주인의 여행을 돕게 하려고 말이나 하인의 시체도 같이 싣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배를 물에 띄운 다음엔 불을 피우고 그렇게 고인은 오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오딘은 바이킹 신화 속 최고의 신입니다. 바이킹은 죽을 때 전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저승에 들어가면 오딘의 군대에 들어가서 세상의 마지막 전투를 치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결정한 이 전투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거인들과 괴물들, 그리고 신들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선 한편을 드는 건 바이킹 신들 중에 왕 오딘입니다. 그리고 오딘의 아들이자 천중의 신인 토르도 오딘을 돕고 신들은 이렇게 악의 세력들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세상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멸망하고 마는데 이게 바로 라그나로크입니다. 악의 세력은 무시무시한 거인들인데 그 우두머리는 로키라는 사악한 신입니다. 전투의 막바지, 토르는 사악한 뱀 요르문 간드를 해치우지만 요르문 간드는 마지막 순간 독을 내뿜어 토르의 목숨을 빼앗고만 맙니다. 살았던 때와 장소는 다르지만 켈트족과 바이킹족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강인한 전사들이 있었다는 게 공통점이고 하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고 결국 다른 문화 속에 흡수됩니다. 켈트족은 로마에 굴복하고 말았고 바이킹족은 정착을 하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끝으로 시간 나침반을 돌려서 같은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에서는 바이킹족들이 유럽 곳곳을 약탈할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이킹족이 잉글랜드 린디스판 수도원을 약탈하고 8년 후, 그러니까 800년, 카롤링거 위대한 왕 샤를마뉴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성하냐면 교황이 직접 왕가를 씌워주었기 때문인데 이때부터 왕과 교황의 밀접한 관계는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톨릭은 서유럽 전체의 종교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도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